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쏠트룩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챗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근데 오늘도 역시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막판에 이제 투매 형태로 해가지고 조금 흐름이 좀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충분한 반등이 나왔죠. 장중에 거의 21%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다 손 치더라도 밀리면은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내가 선을 딱 그어놓는다고 해서 그 선에까지 무조건 왔다가 간다? 이거는 조금 어렵죠. 자, 지금 보면은요, 저희가 매수하려고 기다렸던 그 언저리 근처에 딱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언저리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쉽더라도 우리가 기다렸던 요 영역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한 번 더, 두 번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서 여기에서의 반등의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그 라인이라고 할까요? 그 기회는 이미 여기서 두 번을 다 해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라인 구간보다는 여기를 좀 완벽하게 이탈하는 구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뉴스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고 떨어지는 모습에서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대뜸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돼서 올라간다? 아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봉이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엣지 같은 경우도 떨어지다가 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추세를 좀 전환을 하고 나면 추세를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한 액션이었는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다 팔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개미들 꼬드기면서 자신들의 물량을 떠넘기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이거 양봉 하나만 가지고 그 의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들은 과연 이 이후로 어떤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고 우리가 타점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 뜻이 뭡니까? 여기서 21선을 돌파했고 양봉의 모습이 연출되었다. 이거 하나만으로 여기 라인 구간을 돌파, 이런 이중 바닥을 그려나왔고 양봉이 나왔다. 굉장히 모습이 좋죠. 아름답죠. 근데 이 라인 구간을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양봉이 내일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기적인 접근도 가능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 기다렸죠.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어요. 여기서 또다시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라인을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 반등폭이 여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크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미 같은 자리에서 세 번의 반등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또다시 지지해준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요 매수가 여기를 일단은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 라인 구간으로 한 점도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런 액션이 나오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데에서 매수 후에 반등 이런 것들을 노려보는 건데 조금 급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양봉이 떨어지는 추세에서 여기서 마저 정리하지 못했던 물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유혹하는 양봉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뉴스가 나와주고 있고 재료가 노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확장하려고 하는 액션이 나와줄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여기 양봉을 믿고 나서 이 양봉을 기준 안에서 접근을 하겠다. 그거 나쁘지 않아요. 예, 충분히 괜찮습니다. 여기 라인에서 내가 단기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양봉 안에서 내가 순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여기를 이탈하면 빠르게 손절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기다린다? 그렇게 대응하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손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절을 잘 못합니다. 그쵸? 예, 내가 여기가 좋은 것 같아. 여기서 조정 이렇게 받고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눌림을 잡는데 여기까지 온다. 막상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 이 음봉에도 손절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또 떨어지면 이때도 손절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와서 요 구간에서 정리를 할 건데 이미 여기서 반등 나와서 여기 구간에 와도 매수가가 여기면 손실 구간이거든요. 그래도 수익을 여기서
정리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굳이 들어가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흐름을 좀 체크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남들 다 도망 나올 때 우리는 그때 한번 시원하게 접근을 해보자, 이런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이 양봉 안에서 놀겠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 나는 무조건 정리할 수 있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놀아도 됩니다. 요 구간들이겠죠. 요 구간들. 그래서 요 라인 구간과 요 라인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혹시라도 막 그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기서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망가야 될 자리는 명확합니다. 22,500원 라인을 이탈하면 바로 도망을 가야 되고요.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하고 반등 나올 때 어디에요? 27,500원 라인을 목표로 잡고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단타나 단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꼭 손절가 유지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것도 한번 제가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차라리 추세를 이탈해서 남들이 겁먹고 도망칠 때 밑에서 손 벌려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 두 가지 요 라인을 좀 보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내가 분할로다가 매수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도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안 됐다라고 하면 바로 채널 추가 먼저 해주세요. 돋보기 눌러주시고 허브경제TV 입력한 다음에 채널로 와서 저희 허브경제TV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버튼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지금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 저희가 매일같이 보내드릴 건데요. 혹시 내가 주도주를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시면은요, 저희 무료 체험 신청 한번 해주세요. 같이 매매하면 됩니다. 주력주를 어떻게 활용을, 주도주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지 저희가 일주일 동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매매하면서 수익도 챙겨가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